네, 자 이제 우리 동격사비 명사 수식의 두 번째 파일이에요. 자, 이 두 번째 파일도 사실 뭐 큰 그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스킵하지 마세요. 보긴 봐야 돼.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격사비 컴마 컴마 찍어갖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된 형태로 보셔도 좋다. 그래서 이건 또 앞에서 한번 어느 정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문만 한번 쭉 살펴보고 갈게요. 아까 했던 똑같은 문장이에요. 삼성, 아까는 바로 그냥 컴마 해가지고 the greatest company 하고 나왔지만 여기는 사실은 뭐가 생략이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돼서 which is the greatest company of Korea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무방하다. 됐죠? 응. 그 컴마가 없을 때는요, which is를 반드시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컴마가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삼성 이렇게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컴마 없이 the greatest company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때는 삼성 최고 회사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이때는 이게 컴마를 꼭 찍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일 때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올 수 없죠. 그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꽃 이럴 수는 없잖아. 아름다운 꽃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오면 어색한 거라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시각적으로 컴마를 찍어준다. 됐죠? 예. 근데 말로 할 때는 또 역시 이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스피킹으로 할 때는요, 이 사이는 굉장히 많이 퍼스를 둔다고. 좀 쉬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쉬고 좀 쉬었다가 the greatest company of Korea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간격을 둠으로써 이게 동격으로 얘를 꾸며준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which is가 있을 때는요, 삼성 which is the greatest company 요 경우에는 콤마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which is라는 말이 관계대명사로 이건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우겠죠? 관계대명사로 which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제부터 얘를 꾸며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which is가 이 컴마랑 같은 역할을 또 해요. 앞에 있는 삼성을 꾸며주는 말이다. 뒤에 나오는 말은 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바로 which is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때는 컴마를 안 쓰셔도 된다. 그러나 which is를 없애고 그냥 바로 greatest company로 명사로 올 때는 아까 컴마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응용이 좀 왔다 갔다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컴마를 왜 찍는 거야?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마를 왜 찍는 거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삼성을 꾸며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내가 삽입했으니까 챙겨 읽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관계대명사에도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해주면 아주 친절한 거지. 그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빼줘도 뭐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둘 다 빼주면 그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삼성, the greatest company 이렇게 바로 명사가 쭉 나오면 문법적으로 명사 두 개 어떻게 나란히 오지 하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생겨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예. 자, 우리 뭐 문제 풀어보면서 또 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It is your love, which is not your sympathy, that can change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여기 which is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which is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너의 sympathy가 아닌 너의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의 sympathy가 아닌 그것이 아닌 your love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 is를 집어넣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ot your love도요 사실은 뭐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명사잖아요. 그죠? the sympathy 이거 명사니까 이것도 콤마를 안 찍어주고 it is your love not your sympathy 바로 연결이 되면 이해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it is your love not your sympathy 하고 조금 사이의 텀을 좀 pause 그죠? 좀 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 글로 쓸 때는 콤마를 찍든지 아니면 which is를 써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쓰든지 다 괜찮아요. 왜? 친절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장도 정리해 두시고 아무튼 이 동격 삽입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 하는 거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이 동격 삽입 명사 수식은
리스닝이나 스피킹에서는 어차피 컴마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이제 좀 컴마 대신에 조금 쉬었다가 얘기하는 편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동격 삽입은요, 컴마 컴마 찍어주는 거는 라이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리딩, 글을 읽을 때 눈으로 볼 때만 컴마가 보이니까 요 두 경우에서 훨씬 많이 쓰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동격 삽입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살펴봤는데, 머릿속으로 딱 정리해 두세요. 컴마 컴마는 뭐다? 아, 뒤에서 명사를 앞에 명사를 이퀄, 완전히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야, 얘하고 얘는 똑같은 애야, 동격이야 라고 해주면서 꾸며주는 내용이라는 것까지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이렇지만 들어갈 때는 컴마 안 써도 되고, 그죠? 또는 둘 다 있어도 되고, 뭐 그런 내용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많이 문제 수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러나 어디 가지 마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완벽하게 얘를 소화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